변수식이 왜 생기나 그런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알려주세요. 왜 생기는지? 네. 배변 활동하고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17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소식이 오거든요. 맨 밑에, 장의 맨 밑에가 직장이에요. 항문에서 15cm가 직장인데, 네. 그 직장이 항문하고 협동을 해가지고 변을 배출해줘야 돼, 잘. 조금 이렇게 짜지고, 네, 짜주고, 밀어주고. 밑에 잠금장치 있는 건 열려주고, 네. 그런 서로 코디네이션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잠금장치가 안 열리는 분들이 있어. 그럼 약간 변비 같은. 변비가 건가요? 생기죠. 배변장애가 생기지. 변은 마려운데 안 열리는 거야. 그런 걸 이제 물리치료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런 배변장애가 계속 있다 보면 힘을 많이 주잖아요. 네.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직장이 점점 내려와요. 직장이 꼬리뼈에 매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 직장이 점점점 내려와. 네. 이마에 주름이 생기듯이 직장도 점점점점 주름이 생겨요. 이렇게 주름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이에 낄 것 같은데요. 사이에 껴요. 네. 그걸 배변장애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65세 노년층들은 배변장애가 생겨요. 그러니까 변을 보긴 보는데 시원하지 않아. 남아있어서. 네. 네. 근데 그 남아있는 변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배변장애가 끝판왕이 변실금이다. 그렇게 제가 EBS 명의에서도 얘기했어요. 변 잘못 보는 거하고 변실금하고 관계없을 것 같은데 노화 과정에 있어서 초기에는 배변장애로 나타나다가 마지막에는 변실금으로 나타나요. 변이 새는 걸로. 그게 왜 그러냐면 장이 내려오면서 관략근 닫혀 있잖아요. 그 문을 자꾸 자극을 해. 그 관략근을 조이는 근육, 그 신경이 있는데 그 음부신경이거든요. 네. 직장이 내려와서 그 음부신경을 이렇게 확장시켜요. 그래서 관략근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화장실에 네. 안 갔는데도 네. 자꾸 열려요. 장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래서 장이 내려오는 거를 직장 중첩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관략근이 열려서 그게 빠져나오면 직장 탈출증이라고 그래. 아까 젊은 사람들한테서도 변실금 생기냐고 그랬잖아요. 네. 선천적으로 직장이 내려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분들은 변실금 증상이 있어.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죠. 해야 되는 거네요. 걔를 다시 빠져있는 걸 다시 끌어올리는 거예요.